기술은 좀 홍보 좀 같이 많이 해서 윈윈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주 운주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순우 대표님이십니다. 특히나 지금 홍보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신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커피는 6년 됐습니다. 한 번 정도로 우리가 깨볶음을 하셨던 그분이 전달하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야 돼요. 근데 너무나 높이 하게 되면 그저 말라버려요. 괜찮아. 로스팅 시켜. 어디세요?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이것만 잘 되면 카페에서 커피는 로스팅이다. 로스팅이다. 커피는 네,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커피는 아주 정성이다. 향기다. 이렇게 연기 나듯이 향기로 모든 걸 알 수 있다. 커피는 커피는 애인이다. 애인이다. 애인. 커피는 나의 마음이다. 커피는 향기다. 커피는 품격이다. 커피는 추억이다. 커피는 아, 저 지금 바빠요. 지금 손뜨거 없어요. 커피는 아! 설레임이라는 게요. 커피는 정성이다. 커피는 이야기입니다. 커피는 강순우 커피다. 커피는 어느 정도쯤 80% 향기다. 커피는 까마차. 아, 커피는 춤이다. 계속 흔들지 않은 그. 커피는 농업 풍부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. 커피는 우리한테는 행복이다. 커피는 기다립니다. 여기 가끔 체험할 때 알바 와요. 그렇지? 와가지고. 그래야 로스팅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. 선풍기 열을 통해서 빨리 식혀주셔야만이 커피 맛도 달라져요. 없는데? 거의 넘니다. 같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 보시면 커피의 향을 정말 네. 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기순도 소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말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주세요.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우리 주사장님 내가 페이스북에서 봤었는데 우리 전 회장님 김재 근본에 주신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날 너무 좋죠? 네. 좋은 날만큼 날씨만큼만 행복하게요. 커피는 우리의 미래다. 와! 제일 먼저 우리 루스팅 힘내신 분 있죠? 그분은 아주 강백을 못 쓰셔서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세요. 두 번째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. 그 맛과 맛이 아마 많이 차이 날 거예요. 여기 한번 우리 회장님보다 한번 먹어볼래요?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. 내 것과 네 거, 네 거, 네 거. 제대로 온 것 같은데.